경기도는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경기 러시아 기술 협력센터를 열었는데요. 도내 중소기업이 첨단 기술을 지닌 러시아와 협업하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주TV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러시아 기술협력센터가 문을 연지 1년. 한국 러시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세계 1위 천연가스 기업 가스프롬과 엑소아틀레트 글로벌 간약 57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엑소아틀레트 글로벌은 다음 달 법인을 설립하고 룩셈부르크에서 경기도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부품 3차원 검사 장비와 반도체 공정, 고온 히터 공동 개발 등 4건의 기술 제휴 협약도 체결됐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설립된 경기 러시아 협력센터를 통해 경기도와 러시아 기업 간 혁신적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도내 22개 기업과 러시아 18개 기업 간 온라인 상담회도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 출장도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소통이 또잘 되고 기술을 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경기 러시아 기술협력센터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러시아와 상용화 기술을 갖춘 경기도 중소기업 간 협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